SM5고 여기 03년식인데 여기 같은 회사에서 다 오셔가지고 며칠 전에 BMW 320i 하신 고객님하고 다 오셨습니다. 이 차량은 고등력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흡기 2개하고 엔드 머플러 3개 하나, 그리고 중통이 하나, 총 고등력 터보 회오리 4개만 장착을 지금 했습니다. 잠시 후에 테스트행 나갈 거고요. 체어맨 W, 요거 몇 년식이라 했죠, 사장님? 2010년식이요. 2010년식. 요거는 기존에 다른 타사 라파 7개가 달려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지만, 영상을 보시다가, 저희 라파 플러스 원의 그 효과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다고, 그 라파, 타사 라파는 탈거를 해서, 사모님 차에 장착을 하신다고 하고요. 요 차는 오늘 무동력 터보 회오리, 회오리 한 4개나 3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중 테스트 갔다 온 다음에, 플러스 에너지 접지 7개까지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서 효과를 느껴보겠다고 하신답니다. 오늘 차량 지금 오전에 한 3대 이렇게 몰려왔네요. 잠시 후에 장착하고 테스트장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M5 도로중 갔다 왔는데 어떠셨다고요? 네네. 아, 그냥 그대로만 느끼시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약간 스포츠카. 아, 맞아요. 성능을 가졌는데, 완전히 그쪽으로 변신을 했네. 그죠. 지금 무등학 켜고 4개만 했는데도. 97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계신 이분이 BMW를 하고, 이제 또 그 팀장님 모시고 오셔서 지금 SM5 했고, 여기 이제 요즘 보시는 고객님께서 지금 체험한 W를 하고 싶다고 다 오신 겁니다. 차가 이렇게 바뀌어요, 정말. 쭉쭉 나가셨어요. 그냥 뭐. 거칠음이 없다고 봐야지. 그 정도야? 천만 다행이네. 소개한 보람이 있으시죠? 네. 그럼 오늘 술 한잔 사시고. 네. 아니, 언제 꼼꼼해 그래서 난 네. 올지 몰랐지. 네. 근데 이제 판단이. 재밌으셔요. 달려있던 것도 있잖아.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차량은 SM5 LPG 차량이고요. 03년식입니다. 이 차량에는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중통에 하나, 랜드 머플러에 하나, 무동력 터보 딱 4개만 장착하고 지금 도로중 테스트 나왔습니다. 엑셀 뛰세요. 속도 천천히 떨어지죠. 여기 70km 있으니까 하나 맞히시고요. 신호에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시듯이 편하게 한번 걸고 가보세요. 엑셀 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느껴보시면서요. 부드러운데요? 부드럽습니까? 1차적으로 느끼는 게 부드러운 거예요. 기아 변속이 아주 편하게 스무스하게 바뀌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이 안 찍혀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건 여기 안 들어갑니다. 좀 힘이 좋아진 것 같은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엑셀을 밟고 페달을 내렸을 때 네네 밀고 나가는 힘이 좀 그 전하고 좀 다른 느낌. 그죠. 좀 계속 좀 치고 나가죠. 치고 나가죠. 네, 탄력 주행 거리가 길어져요. 길어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느끼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영상 그대로 올립니다. 벌써 엑셀 조절하실 줄 아네요. 미리미리 좀 뜨셔야 돼요, 엑셀을. 그죠? 네. 여기서 지금 나갈 때 하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갈 때 되면 차가 또 좀 더 틀려져요. 그리고 오늘 한 60, 70% 좋아진다면 나머지 30, 40%는 10일 동안 타면서 또 계속 좋아져요. ECU가 인식하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동 소음도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고. 약간 좋아진 듯한 느낌이네. 그죠? 그 전에는 약간 이 뭐랄까 이 진동이 약간 있었는데. 네. 지금 고정적으로 딱.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사장님 세팅 값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퍼센트를 100%로 잡으면 저희 가게에 오셔서 매장에 오셔서 장착하시는 분들이 한 75%에서 80% 세팅 값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장님 느끼는 것보다 와 차 너무 신기해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멘트가 사장님은 지금 4개 무동력 터보 4개의 그 효과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게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업그레이드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효과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언덕 치는 것도 느껴보시고. 엑셀을 좀 덜 밟아도 힘을 써요. 얘가 가게 되면. 5 차가 좋아요. 원래 잘 만들어진 차예요. 이 차. 뭐 LPG 차량의 공통점이 출력이 딸리는 것들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노화가 되면. 그래서 저희 걸 달면 그 출력까지 업이 되니까 힘 쓰는 게 틀릴 거예요. 벌써 드셨고요, 그죠? 좋네. 좋죠? 좋아요? 그래서 이 75% 80% 세팅값 하게 되면 이 좋네 이 표현이요. 아, 이거 신기한데? 이렇게 돼버리죠. 지금부터 벌써 그냥 엑셀 띄고 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저 밑에 신호인데까지 한 700m 되거든요. 그 거리를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쓰면서, 연료를 안 쓰면서. 그러면 연비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죠. 여기 다음 저 밑에 가서 유턴할 거예요. 예, 여기서 유턴할 겁니다. 빨간불이니까 유턴하고 가셔도 되고요. 좋아진 것 같죠? 느껴지시죠? 좋아졌네. 네. 지금 뭐 오르막인데도 발대인데도 그냥 계속 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네. 네.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걸 하게 되면 꼭 신형 엔진을 단 것 같다 막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LPG 차가 이런 약간 좀 지금 올라온 거리는 다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힘이 좀 딸리거든요. 근데 지금 엑셀을 평소보다 덜 밟아도 그 힘을 다 쓰잖아요. 그건 제가 옆에서 느끼거든요. 왜냐면 안 타봤어도 우리 걸 달았을 때 얼마만큼 좋아진다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차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저는 알죠. 세팅 값대로 저희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잘 먹었어요. 지금 이 차도. 대고 테스트 해봤고, 그죠? 사장님 이렇게 저렇게 다 테스트 잘 해보고 계신데? 제가 다 알아요, 옆에 다 있으면. 네. 네. 이 테스트는 너무도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듭니까? 여기 저 밑에 내려가서 70km 하나 있습니다, 신호등이. 계속 1차선으로 직진 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아까 나올 때하고 지금 들어갈 때 또 틀리죠?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은데 좀 낮아요.
직진입니다. 더 가야 돼요. 한참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지죠. 네. 그 장거리 주행을 해도 이제 피곤함을 덜 느껴요. 엑셀을 갖다 발끝에도 살짝만 대도 차가 나가니까 힘들지가 않죠. 사장님은 오늘 한 35% 세팅값밖에 안 한 거예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고객님도 효과 많이 보시고요. 뭐 차량이 뭐 연비가 좋아졌다거나 뭐 아니면 불편한 게 있다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사장님도 휴대폰에 제 명함 문자 남겨 놓을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네네. 분명히 연비도 좋아질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오늘 장착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